정부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얼마로 결정할지를 놓고 한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호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8.5% 오른 시간당 만 원, 월급으로 20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이 2, 3인 가구가 대부분이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30에서 40% 수준이라며 생계 안정을 위해선 시간당 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최저임금이 4천 원가량 크게 차이가 나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시한을 넘겨 국민위원회 제시안으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은 법정 시한을 일주일 이상 넘긴 7월 8일 공익위원회 제시안으로 표결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상임 대표가 법인 임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명호입니다.